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국주다. 반갑습니다. 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죠? 요즘 뭐 여름이라서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혹시? 다이어트? 세 번째 쪽에 다이어트 하세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서 공복 상태로 한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평소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다리, 아우 됐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노래 주세요. 아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기분 나쁘시잖아. 아니 좀 빼고 날씬한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지 뭐 알아듣지 뭐. 이만한 애가 앞에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자, 매주 저희가 팁을 드리고 있죠.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캠퍼스 밉상 베스트 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뭐 대학 간 게 그렇게 부러워? 아, 그래? 자, 뭐 캠퍼스 밉상 뭐가 있을까 한번 발표해 볼게요. CC. 아, 그렇지. 꼭,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온 애들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해. 그럴 수 있어. 기분이 나쁘겠지. 시시 너무 싫어. 또? 무임승차? 캠퍼스에서 무임승차? 그런 용어로 써요 요즘에? 아, 우리가 나이가 좀 있나봐. 우리 왜 우리는 회의 때 무임승차라는 얘기 전혀, 넌 아는 척하지 마. 몰랐잖아 너도. 발 이렇게 걸치는 거 무임승차래. 과제할 때? 막 다 나중에 다 해놓고서 이게 껴드는 애들 무임승차로 하는구나. 아, 이렇게 또 하나를 또 배운다, 야. 그지? 너도 나이 많잖아. 가만있어, 씨. 343536 맞죠? 그, 또 뭐 있어? 공개 고백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너 해봤니? 왜 근데 네가 해본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아, 그런 꼴을 봤는데 짜증나더라, 이건 거잖아. 그죠? 옆에 계신 분은 누구야? 여자친구야? 친구가 어딨어, 남녀 사이에?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저는 이 친구를 사랑합니다 이러면 좋아요? 너무 싫어요. 나 2층에 있는 애가 목소리 여기까지 들은 거 처음이야. 한번 볼게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3위 개념 없는 후배. 어떤 애들이 개념 없는 후배야? 어떤 애들이? 가만있어. 이런 애가 어떤 애인데. 말하지 마. 됐어. 어떤 걸로 할게. 개념 없는 후배들 뭐 있어?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후배야. 학교에는 이제 뭐 인기 많은 선배랑 인기 없는 선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건 그냥 넘어가. 왜 그래? 그래, 알았어. 오케이. 인기 있는 선배랑 더 인기 있는 선배들이 있잖아요. 조용히 하자, 진행하자 좀. 인기 있는 선배랑 더 인기 있는 선배가 있어. 근데 그걸 다르게 행동할 때, 선배님 뭐 새벽이라도 뭐 부탁하실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진짜 나올게요 선배님.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선배님.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기분 나쁘지? 상상인데도 기분이 나쁘잖아. 이런 후배들? 아, 싫어. 그러면은 나같이 약간 청순한 선배한테 어떻게 인사를 해? 나한테 내가 포카리스웨트 노래 틀어달라 했지. 왜? 아, 됐어. 저리 가. 나 하지 마. 아, 따라오지 마. 어디 자꾸 가래? 뭘 어디 가래? 어디 나이트 왔니?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2위는 뭘까요? 2위 열정 허세 선배. 아,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 그냥 멋있는 줄 알고 농구할 때도 막 농구를 해. 그러다가 야, 더우면 그냥 참고 집에서 씻으면 되잖아. 몸도 안 좋은데 우통으로 갑자기 막 까? 그럼 그 옷을 옆에다 이렇게 던져? 옷 어떻게 던져? 이렇게 던져.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 오면 지나면 어떡해? 이거 왜 안 와? 물론 그런 선배가 이렇게 생기면 우리 좋아. 얘도 명치를 찍었어? 그래, 얘도 명치를 이렇게 찍고. 아, 그렇네. 명치를 찍었네. 이런 선배가 하면 쓰러지지. 근데 현실 선배는 어때? 어때 이래? 얘는 무슨 깡으로 한강에 이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아, 여자들도 맞아. 남자들의 환상이 있어. 여자들도 MT 끝나고 MT 다음날 여자가 이런 선배 있을 것 같아? 이런 선배 있을 것 같아? 여자들 이런 선배 있어요? 없어요. 현실은 어떤 선배 있어요? MT 다음날 이거야. 그냥 술 먹고 이거야. 근데 세상 달콤하잖아. 마카롱 눈 이게 현실이야. 너네가 봐라 이게. 야 깨! 하지마 내려 하지마. 그만해. 야, 이거 왜 와? 야,
이것도 이거 언제 확대했냐? 아 이게 현실인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아 찜찜하다. 내가 하는 고소도. 아 자 1위 가볼게요. 1위 캠퍼스 커플. 캠퍼스 커플. 이거 아까 말했잖아. CC들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 이제 댓글에 막 아 이국적으로 커플들한테 화가 좀 많다 막 이런 얘기 올라오는데 사귀는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싫은 건 뭐야? 사귀다가 헤어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뗀뗀해져. 안 그래요? 아니 지들 사귀다가 헤어졌으면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냥 우리 눈치 보게 한다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헤어졌어. 근데 길 가다가 학교에서 남자친구를 만난 거야. 근데 그 남자친구랑은 약간 뭐 군대를 갔다던가 아니면 유학을 가서 어쩔 수 없이 약간 헤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만나볼게요. 아,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뭐 맛있는 거 돈까스 이런 거 먹을까? 어? 오빠 우리 다 보여. 오빠 잘 지냈어? 나 먼저 가볼게. 만약에 근데 남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헤어졌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볼게요. 아 오늘 밥 너무 맛있다, 그렇지? 거기 맛있는 거 같아. 다음에 또 가자. 오빠. 저 자식이 여기 왜 있어? 야 미쳤냐? 야 여기 어디로? 야 나봐, 야 나봐, 야, 너가 어디라고 나타나? 야 어디라고 나타나? 네가 어떻게? 네가 그 얼굴로 바람을 펴? 바람을 펴? 야, 너 내 마음 아프게 해놓고 고장 만난다는 게 이런 애야? 차라리 만날 거면 나보다 이쁜 여자를 만나든가. 왜 이런 애를 만나가지고? 야.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였어. 근데 알고 보니 얘도 바람을 폈고 나도 만약에 바람을 핀 상태야. 그러면 알려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 학교 가서 만날게요. 어? 오빠 와! 행복해 오빠! 너도 그랬대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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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만날 때 바람 폈던 애가 얘야. 와! 나도 아, 생각보다 안 먹어.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생각보다 안 먹어. 뭘 왜? 네 명. 야, 씨. 뭘 네 명이 40명이야. 가만히 가만히. 됐어. 보내줘. 와, 이것들이 말을 못하게 하니까 마임을 많이 하네. 알아들은 놈들 누구야? 내보자, 내보자. 이게 헤어지면 애매해져. 그러니까는 평생 만날 거 아니면은 사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흔적을 남기면 안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흔적 남긴 애들이 엄청 많아. 어? 너희도 인사 많이 남겼지? 여기도 보니까는 티내면 안 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걸 왜 티내는 거야? 자 가볼게요. 자 7번 8번 아 너네군요. 자 여기 사진 올려서 둘이 손잡고 이렇게 이런 거 티내면 안 된다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근데 너네는 재수없게 여기 발렌시아 지갑을 왜 걸쳐놓은 거야? 아니 굳이 원래 커피숍이나 이런 데인 것 같은데 커피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발렌시아가 지갑을 왜 해놓은 거야? 이따가 자랑하는 거야 뭐야? 옆에 사진 넘겨보면은 자기 셀카 사진 있고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 이렇게 해놨어. 남자도 많이 다른데? 자 어쨌든 이뿐만이 아니야. 얘가 혼자 찍은 사진인데 나는 얘가 혼자 찍은 뭐 친구들하고 갔나 이렇게 했어. 근데 사진을 많이 찍었더라고 그날. 모자에서 밑에를 봤어. 샵 인생샷 샵 사진 기사 해준 샵 남자친구 샵 땡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올리면 안 돼. 너는 이렇게 열심히 남자친구 자랑했잖아. 태그까지 해가지고 얘 남자친구 가볼까요? 얘 비공개야. 야 얘 비공개야.